모다모다 샴푸, 머리를 검게 만드는데 린스를 사용해도 갈변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 젖은 머리에 더 갈변이 빨리 된다? 저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인터뷰 기사라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이 영상 제대로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에 너무 화가 날 정도예요. 염색약이 아니기 때문에 염색약처럼 오래 준다고 해서 더 검어지지 않으니까 일반 샴푸처럼 그냥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품을 내고 3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액을 짜서 2, 3분 후에 감아라.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염색약처럼 오래 준다고 검어지지 않으니 일반 샴푸하듯, 즉 2, 3분 정도만 놔두었다가 빨리 헹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머리를 말리는 방법이다. 머리를 완전히 말리면 안 돼요. 적당히 물기를 털어낸 뒤 물기가 촉촉히 남아있는 상태로 놔둬야 갈변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 감고 빨리 드라이하려고 급하게 말렸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야 빨리 갈변이 되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수분이 남아있어야 갈변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알았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산소와 바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물기가 중요한 거였어요. 첫째, 일반 샴푸와 섞어 쓰려면 4주간은 집중적으로 모다모다 샴푸만을 쓰고, 그래서 흰머리가 검게 변한 뒤에는 모다모다 샴푸와 다른 일반 샴푸 또는 비누와 번갈아 써도 된다. 제일 충격적인 게 이거예요. 린스를 함께 사용해도 된다. 모다모다 샴푸의 갈변 효과를 일으키는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린스를 사용하면 당연히 부드러워지죠. 린스가 갈변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함께 사용해도 좋다. 사실 그전에는 마케팅팀에서는 린스가 나쁜 화학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린스를 같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었거든요. 다른 샴푸도 마찬가지로 화학성분들이 많은 것과 같이 쓰면 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머리가 푸석푸석해지니까 린스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조금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정보를 잘못 알려주셔서 머리가 막 엉키고 푸석푸석해져서 이거 때려치고 갖다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들 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린스가 갈변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함께 사용해라. 저는 린스를 사실 사용을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머리 끝부분에는 린스 소량을 사용해라. 원래 린스가 두피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조금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린스도 사용하면서 모다모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빨리 갈변되는 건 제 영상에서 거품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까지 확실하게 갈변된다. 제 영상 보시고 뿌리까지 갈변되고 또 린스를 사용해서 엉킴없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다모다 샴푸가 피부도 검게 물들이지 않는지 걱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피부에는 기름막이 있어서 갈변을 막아준다. 하지만 손톱은 기름막이 없어서 물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투명한 손톱 강화제를 바르고 샴푸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장갑을 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굳은살, 손톱 사이에 있는 굳은살이나 거칠거칠한 패인 곳들 있잖아요. 거기가 살짝 갈변이 되기도 했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깨끗하게 비누로 바로 닦고 또는 전날 잠자기 전에 바세린 같은 걸로 손을 부드럽게 해주면 그렇게 갈변되거나 끼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톱이 까맣게 돼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죽은 살이나 굳은 살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치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손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영양크림이나 바세린을 발라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이 기회에 손도 부드러워지고 갈변도 안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다모다를 개발하신 카이스트 박사님은 모다모다 직원이 아니라고 해요. 기술 자문만 하는 거고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다모다가 아무리 많이 팔려도 큰 돈을 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카이스트가 돈을 받고 일부를 박사님이 개발비로 받으시는 거라고 하네요. 이걸 들으니까 또 많이 사용을 해서 카이스트가 또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푸른색, 갈색, 붉은색 등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색상들은 다 개발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다양한 색상들이 나올 거고요.
또 좋은 거는 정말 획기적이네요. 린스, 모다모다 샴푸 린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다모다 샴푸와 함께 쓰면 머리가 검게 물드는데 4주가 아니라 2주, 3주로 더 빨리 땡겨질 수 있는 린스가 올해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건 희소식이네요.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사과의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 폴리페놀 효과를 이용한 모다모다 샴푸. 다들 염색약이라고 또 사용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머리털 다 뽑히고 나중에 뭐 눈도 다 어두워지고 염색 한번 하는 게 낫지 매일매일 모다모다 샴푸 쓰는 게 낫냐 막 구독자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예,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 요 글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갈변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산소와 접하면서 검게 변하는 거고 우리가 화학 그 한약재 많이 먹잖아요. 저희가 한약재 많이 먹잖아요. 한약재를 끓이면 검게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와인도 따놓으면 찌꺼기가 가라앉는 것 그런 거를 다 샴푸에 활용했다라는 거 이건 알고 있었던 거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점인 거죠. 폴리페놀이 도포되면서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고 머리카락이 두꺼워져서 찰모도 줄어든다.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해지고 머리카락도 얇아져서 못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 들어있는 성분 폴리페놀은 머리카락을 검게 해주고 또 모발을 두껍게 해줘서 탈모도 줄어들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용해보고 버리든 말든 고민을 그때 가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검게 하는 데는 4주인데 린스가 개발되면 2주 정도로 당겨질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한번 검어진 거는 30일 이상 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안 감아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 여행 가실 때 들고 안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획기적인 그 모다모다 샴푸 들고 다닐 수 있는 통을 좀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34,000원, 미국에서는 34불이에요. 그런데 비싼 이유가 금보다 비싼 송로버섯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보다 비싸대요. 오디나 거뭇게 이런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통을 개발하는데도 또 그 특허받은 통 때문에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가격은 기능성 샴푸들이 워낙 뭐 4, 5만원, 6만원씩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찍은 영상에 보시면 거품 메이커나 거품망을 이용해서 거품을 충분히 내서 두피에 발라주면 아주 소량으로도 뿌리까지 갈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EU의 THB 사용 금지 논란 때문에 또 유명하신 유튜버께서 이 성분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THB라는 이 성분은 염색약 PPD가 들어간 성분과 만났을 때 나쁜 성분, 유해한 반응을 일으키지 요거 자체만으로는 나쁜 성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성분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 없이도 갈변이 되는 제품을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들어있는 것 자체로는 저희 머리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박사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모다모다는 미국의 의약품 FDA 승인을 받은 거고 또 까다로운 일본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존하고 일부 한인 H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품절 상태가 더 많고 아마존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9월에 한번 사고 10월에 한번 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사재기 하는 거 절대 아닌 거 다 아시죠?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고 또 정말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갈변 샴푸 또 머리를 검게 만들어주는 샴푸로 예, 최고의 샴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조금 마케팅팀이 실망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좋은 소식이잖아요. 린스를 사용해도 갈변하는 데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올게닉이나 좋은 린스가 아닌 경우는 유해 성분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머리 끝에만 소량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물기가 남아있을 때 갈변이 일어나는 거니까 물기를 좀 남겨놓는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린스가 빨리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린스 나올 때 또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